광호입니다. 오늘은 색소폰 소리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소폰 소리나는 원리에 대한 것은 다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시고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이렇게 하시면 분명한 효과가 난다는 것은 100% 제가 장담해 드리고, 제일 중요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색소폰의 기본이고, 그리고 이것만 잘 해도 굉장히 기초가 잘 돼 있다는 소리도 많이 들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다시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또 들으셔가지고 이 강의를 마스터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색소폰 소리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지금 악기 본체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소리를 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넥만 준비할게요. 자, 요 넥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색소폰의 기본적인 주법은 오, 그쵸? 오라는 발음이에요. 오라는 발음에 거기에 마우스피스를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 그쵸? 그러면 아랫입술이 양쪽이 말리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불어버리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죠? 이렇게 오라는 발음은 색소폰 입 악기 부는 모양이 기본적으로 오라는 발음에 악기를 이렇게 넣어주기만 하라는 거지, 오라는 주법이 아니라 오라는 발음에서 그냥 넣어주세요.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 윈 위로 여기 위에 보시면 마우스 패치, 마우스 그러니까 패치라고 하거든요. 이 마우스 피스 위에 이 고무, 얘를 꼭 붙이셔야 돼요. 얘 왜 붙이셔야 되냐면 윗 이빨이 얘를 고정을 정말 해주느냐 안 하냐에 따라서 악기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우스피스 패치에 대해서는 항상 좋은 걸 쓰셔야 돼요. 패치는. 네, 그래서 이 마우스 이 패치에 윗 이빨을 꽉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꽉 눌러주시고, 그리고 아랫입술은 너무 많이 말 필요 없어요. 막 이렇게까지 말 필요 없으시고 살짝만 말아주셔서 요 리드 있죠? 아랫입술이 만 상태에서 리드에 살짝만 이렇게 대주기만 하시는 거지 얘를 위에 누른 만큼 밑에도 눌러버리셔서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윗 이빨로 마우스피스를 고정을 하십니다. 오한 상태에서 꽉 끼실게요. 그리고 아랫입술 살짝만 아시고 살짝 대주세요. 네. 그리고 입은 그냥 하고 대고 살짝 이렇게 대주고 하고 내가 낼 수 있는 최대한 큰 소리로 소리를 내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소리 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아랫입술 위에는 어떻게 좋다 이거야. 그죠? 좋아요. 근데 아랫입술로 리드를 여기 요틈 있잖아요. 요틈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얘를 살짝만 눌러줘도 얘가 닫혀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 그렇구나, 그럼 아랫입술에 힘을 완전 빼버려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어떻게 부시냐면 왜 이렇게 불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런 소리가 나죠. 그죠? 그래서 아랫입술이 이 리드에 대고는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 떨림을 아랫입술이 막 이렇게 받아줘야 그 떨림이 그대로 이게 되는 거거든요. 밑에 스펀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무조건 대시고 윗니빨은 항상 고정하셔가지고, 자 지금부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제대로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연구하고 제가 소리를 냈던 건데 잘 들으셔야 돼요. 소리를 이렇게 호흡 내시죠. 그쵸? 호흡을 내시는데 입 모양이 영어 알파벳 G 모양인데 G. 네. G 모양이 뭐냐면 위에는 더 나와주고 밑에는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혹시 이렇게 해볼까요? 화나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하시죠. 네? 아 화나. 그럼 어떻게 돼요? 조금 과하면 위에는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밑에는 들어가죠. 그 옆에 그 보면 앞에는 나왔는데 여기 들어가 있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제 G 모양이라 그래요. 악기가 이런 모양으로 가야 됩니다. 마우스피스로 얘를 조금 많이 물어주셔도 돼요. 근데 아래 밑에 리드 있죠? 이 밑에 리드, 아래 니슬로 이 밑에 부분을 살짝만 대주세요. 이렇게 대주시고 조금만 물어주시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한번 불어보세요. 그러면 소리가 처음부터 달라요. 완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달라요. 입에 꽉 물으시면 안 돼요. 꽉 물으시면 안 되고 윗니빨 고정 고정 딱 하시고 그리고 대시고 응. 얘를 너무 많이 불어 많이 만약에 말아버리셨어요. 많이 말아버리시면 오히려 이렇게 리드가 닫혀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럼 나 이거 했는데 왜 이게 소리가 안 납니까? 라고 얘기하는 강의가 있어요. 그건 뒤에 이제 강의에 대해서 이제 호흡과 압력에 대해서 이걸 말씀드릴 건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색소폰 자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리드가 엄청 중요해요. 이 마우스피스는 그냥 그렇다 쳐도 이 리드가 왜 중요하냐면 나한테 맞는 리드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호흡은 100%인데 리드가 그 담당할 수 있는 그거가 한 30% 40%밖에 안 되는 되게 약한 리드인데 내가 100%를 줘요. 그럼 자 지금 이 리드는 자 만약에 한 50%라고 합시다. 근데 제가 100%를 줘볼게요. 소리 너무 지저분하죠.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리드의 이 놈에 그 힘이 있어요. 그만큼만 호흡을 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자, 색소폰 소리가 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윗 이빨로 고정하시고 아니 살짝 알고 이걸 그냥 그리고 호흡을 살짝 크게 하고 소리를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소리가 나는 원리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뭐 많은 유튜브 강의가 있어요. 되게 많이 있는데 어떤 선생님은 뭐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입 모양 그럼 안구시오 어떤 선생님이 되게 이 선생님 너무 소리가 좋고 이렇게 되니까 나도 그 선생님 안구시오를 따라 해야 되겠다. 안구시오를 따라 하지 마세요. 안구시오는 호흡이라는 그런 호흡이라는 것이 나에게 가져다 줘요. 나한테 맞는 모양과 왜냐면 입에 대한 근육도 다 다르고 치아에 대한 것도 다르고 입술 두께도 다르고 그죠? 다 다른데 어떻게 내가 일부러 그걸 했으면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처음부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도 분명히 내가 열심히 편안하게 악기를 불고 하면서 나만의 주법이 생긴 거지 그 주법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절대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는 거 절대 아니니까 주의해 주시고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